오늘은 그 살아있는 생선 먹고 싶어서 맨 친구랑. 네, 오랜만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뭐 먹고 싶어요? 맛있는 거. 맛있는 거? 살아있는 거. 네, 같이 가볼까요? 제일 맛있는 생선 뭐예요? 당연히 광어죠. 몇 명 먹을 수 있어요? 정해진 얘기는 아닌데요. 8kg는 16명 내지 12명. 우와. 12명? 그래서 한 마리 얼마예요? 요즘은 기간에 3만 5천원 팔아요. 3만 5천원? 3만 5천원? 그래서 3만 5천원? 한 마리가 예를 들어 10kg는 35만원. 35? 와, 이게 자연산이에요? 예. 우와. 양식되는데 지금은 자연산이라. 오케이. 그래서 한 키로만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요? 아, 그럼 여기 분할 판매. 아, 이렇게? 아, 아, 우리나라에서 그 프랑스에서 아마 퀘벡에서도 네. 이렇게 살아있는 색소도 없어요. 그래서 진짜 신기해요. 진짜. 네, 잘게 주셔서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사장님, 뭐 제일 맛있어요? 제일 맛을 따지면은 크게. 오. 맛있어요. 네네, 네, 맛있어요. 이 국기 여기 그 김 크랩. 우와. 근데 이게 왜 빨라요? 레드 킹 크랩. 레드 킹 크랩. 이거는 그냥 일반 킹 크랩. 다 레드 킹 크랩. 아. 한 마리 얼마예요? 1kg에 1kg요? 5만 5천 원. 우와. 명품, 명품. 와. 그래서 보통 그 한 마리 몇 킬로? 2kg 한 300에서 500 정도 나와. 3만 원에서 15만 원. 안 커서 이제 다리가 가늘면서 짧아요. 이거 가늘면은 이거는 배꼽이 삼각형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너무 붙여봐야 되는 거 알고요. 킹크랩은 다리가 가늘면서 짧기 때문에 그냥 여기만 봐도 앞놈인지 순놈인지 알 수 있어요. 요리 방법은 딱 똑같아요? 요거는 이제 찜으로만. 요거는 찜, 탕, 게장. 아, 그 킹크랩 먹으면 어떤 소스? 소로 먹어야 돼요? 그 마요네즈 쓰면 괜찮아요? 소로 마요네즈는 별로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요. 아~ 우리나라는 그냥 먹어요. 그냥 먹어요? 그냥 뭐 맛살. 어. 그 간장 필요 없어요? 간장 와사비? 그냥 이렇게 그거는 먹어요? 간장 와사비는 회. 이거는 그냥 그냥 드셔야 더 맛있죠. 소스는 소스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고유의 맛을 느끼려면 그냥 드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. 냄새, 그 뭐, 먹을 때 냄새 있어요? 이 레드킹 크랩은 냄새가 그렇게 나진 않아요. 없어요. 네, 제일 맛있는 게 레드킹 크랩. 그다음에 브라운 킹 크랩인데 그거는 약간 좀 향이 납니다. 아. 그거는 약간 좀 맛이 없어요. 아, 크랩은 고르는 게 제일 맛있는 크랩 고르는 방법 뭐예요? 호주에서 약간 저기 활동량이 싱싱하고 네. 딱 다리 사이를 만져봤을 때 살수율이 네. 꽉 찬 것들이. 네. 그래서 맛있죠. 그거는 뭐예요? 대게. 바닷가머리. 바닷가머리 아예. 얘네는 몸속에서 있어 뭐 아~ 살을 파먹는 기생충이 아닌 네네네. 공생 관계라 보면 돼요. 네. 이게 많은 게 더 맛있다 그래요. 정말? 맛있다. 어. 그리고 이거도 잘라요? 네, 얘네들은 안 자르면 서로 싸우니까 네. 다리 떨어지니까 아~ 하나씩 다 잘라놓는. 네. 이건 내가 자르는 게 아니고 지방 배에서 배 사람들이 잘라주는 거예요. 아, 오케이. 그럼 여기서 아~ 잘라서 우리가 수족관에 놓으면은 다 죽어버려요. 살을 먹는 거지 알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게, 킹크랩, 랍스타는 다 순놈이다 좋은 거예요. 아, 근데 꽃게는 안 그래요. 꽃게는 순놈보다도 암놈이 더 달고 맛있어요. 지금은 와. 저 아니 이렇게 숨 손바닥 살짝 잡고 그래요. 맛있어 그냥. 킹크랩 하나? 네, 좀 크랩스. 네, 좀 많은 걸로. 제일 맛있는 제일 맛있는. 여기 2.8kg 그러면 5,500원 계산하면 여기 15만 2천. 15만 원. 어. 네, 괜찮아요? 싸요? 아, 괜찮아요. 싼 거예요. 괜찮아요.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예, 앉으세요. 뭐 만나 이 속과 이 소리 이 속과 이 소리 보고 우와 오. 이거 방어예요. 집을 방어 아 집에 이 방어 이거 먹고 방어 집이야. 이 광어 방어 광어 방어 광어 참돔 참돔 네
세 가지로 해가지고 세트 메뉴로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. 아 그럼 좋겠어요. 아 그 세트 그 연어 연어도 있어요? 이 그 돌은 무슨 아 무슨 생선이에요? 아 돌이 그냥 돌 두째 먹으면 이빨라가 예 이렇게 그래서 세트 광고 광고 연어 주세요. 네 그리고 이거 이것도 참돔하고 네 참돔하고 우와 오이 아 진짜 이렇게 안 좋아 다치지 않게끔 그 레디오 그 머리를 안 떨어지고 안 움직이게끔 먹으면 괜찮은데 잡을 때 안 안 좋아요 어때요? 좋아요? 아, 네. 이게 머리가 아파서 그냥 아파요. 아 이런 건 좋아. 안 좋아? 아 먹을 때 괜찮은데 먹으면 안 좋아요. 아 맞아. 우와. 껍질째 익혀서 먹을 수 있으면 이제 노돌노돌하면서 고소한 맛이 강해. 어허. 식감도 있고. 식감도 있고. 뜨거운 물로 익으면 안 돼. 고소한 맛이 강하고 약간 단맛도 나. 와 신기하네. 구성이 방어 중심으로 되는데 방어가 될 수 있고 방어 도미 방어가 될 수 있고 지금처럼 방어 도미 연어 네 가지가 될 수 있어요. 네. 모든 것은 이제 제철에 나오는 생선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. 아 네. 근데 그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? 와사비랑 간장이랑 간장 방어나 연어 같은 경우는 어? 와사비 간장으로 먹는 게 제일 간편하고 제일 맛있는 방법이고 맞아요. 이제 도미나 이건 이제 초장하고도 같이 먹어도 어울리고 근데 이제 기름기가 많은 생선은 밑에 양파하고 예, 예. 매운맛을 뺐기 때문에 같이 먹었을 때 단맛도 나고 예. 시원한 맛도 나고 아주 괜찮아요 그 뭐 광고 빵고 그 쌈장이랑 먹으면 맛있어요 네, 쌈장 같은 경우는 이제 뼈채 쓴 생선을 쌈장이랑 먹는 게 제일 잘 어울리고 이제 곰이나 방어 같은 경우는 초장에 먹는 게 더 잘 어울리고 방어하고 연어 같은 경우는 간장에 네, 간장, 와사비 내서 먹는 게 제일 맛있겠다 네, 맛있습니다 잘 어울리고 괜찮죠? 진짜 배고팠습니다 진짜 배고팠어요 네, 네 감사합니다 어디? 여기? 네 맞아 진지게 진지방 진지게 방 네 기자님 그 마요네즈 있어요? 우와 얼굴 왜 그래